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제가 오늘 전래동화를 읽어드릴 거예요. 네. 이 전래동화가 아니고 이수부예요. 제목은 무엇이냐면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생쥐와 사자란 이야기예요. 생쥐와 사자는 사이좋은 친구. 네. 이상한 노랫소리가 계속. 어느 따뜻한 봄날, 너무 심심했던 쥐가 숲속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잠자는 사자의 꼬리를 밟고 말았어요. 어흥, 누가 감히 내 잠을 깨워? 사자는 단한 번에 생쥐를 잡았어요. 생쥐는 살려달라고 싹싹 비명 애원했어요. 틱틱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줄 테니 다음부턴 조심해. 생쥐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말했어요. 찍찍 사장님,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이 친 덫에 사자가 걸리고 말았어요. 어흥, 누가 나좀 구해줘.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생쥐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사장님, 제가 구해드릴게요. 너처럼 작은 생쥐가 뭘할수 있단 말이야. 난 이제 꼼짝없이 죽는 일만 남았구나. 저만 믿으세요. 찍찍찍. 생쥐들은 어디선가 친구를 데려와 그물을 갈기 시작했어요. 서걱서걱 찍찍, 갈찍갈찍, 찍찍, 서걱서걱 찍찍, 갈찍짝찍, 찍찍. 그러자 그물은 금방 끊어졌어요. 그 뒤로 둘은 가장 친절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네.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형심 많은 까마귀예요.
어느 날 새들은 자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들을 왕으로 삼기로 했어요. 새들은 저마다 냇가에서 깃털을 손질했어요. 하지만 까마귀는 자기 깃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들이 떨어뜨린 깃털을 모아 자기 몸에 구석구석 꽂았어요. 모아 자기 몸에 이 정도면 아무도 날 이길 수 없겠지? 드디어 왕을 뽑는 날 까마귀는 자신 있게 나타났어요. 새들은 아무도 까마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와, 멋지다. 저 새를 왕으로 삼자. 신이 난 까마귀는 자도 모르게 날개를 활짝 펼쳤어요. 그러자 몸에서 깃털이 하나 둘씩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건 내 깃털인데? 그러고 보니 이건 내 깃털, 이건 내 거잖아. 우리 속였다니. 흥! 뒤늦게 알아챈 새들은 저마다 자기 깃털을 뽑아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 쟁이 까마귀하고는 상대하지 않았답니다. 오늘은 제가 두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